지금부터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봄도 시작되었고 이제 공부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내서 힘차게 출발을 해봅시다. 오늘부터 이제 4월 말까지 다시 일순환 형식으로 이렇게 기본서를 가지고 할 건데, 이번 코스는 그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 잡고 그리고 심화시켜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복습 위주로 좀 진도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에서 실력을 좀 다져놔야 올해 가볍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목차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목차를 보시면, 자, 제1파트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죠. 이 법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공법에서 기본을 이루고 있는 법으로서 처음으로 오신 분은 12문제 출제 이렇게 딱 기재해 놓으십시오. 12문제 출제. 그리고 이 법을 약자로 국토 동그라미 계획 동그라미 법해서 국토 계획법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법은 앞으로 약 4주에 걸쳐서 합니다. 그리고 2편 도시계획법, 바로 이것은 6문제 나오죠. 이거 1주. 3파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거 6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1주. 4파트 건축법, 이건 정말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법이죠. 이거 7문제 나옵니다. 이것도 그러나 1주. 5파트 주택법, 이것도 중요한데 7문제 나오고요. 이것도 1주. 농지법, 이것은 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6개 법률 중 40문제 출제되고 과락자가 있어서 16문제 이상 꼭 맞춰야 합격을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합격할 수 있고, 공법도 50점 이상, 60점 뭐 이렇게 맞아가지고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국토계획법부터 바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을 약자로 국토계획법을 하겠습니다. 이 법은 법률을 약자로 법 그랬는데요. 법률. 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죠.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 때 일정한 내용은 하위 규범에게 위임해서 하위 규범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십시오. 이 법률의 내용을 시행하고 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내용을 정하고자 시행령이 나옵니다. 이 시행령은 누가 만드냐? 바로 헌법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대통령령 이렇게 하니까 알아두십시오. 앞으로 이 법을 공부할 때 대통령령, 이건 곧 시행령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행정각부의 장관에게 정하도록 위임하고, 장관이 헌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발해서 법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헌법에 근거하여 명령을 발해서 법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걸 명령할 때 영자 따서 국토교통부령이라 합니다. 이것을 바로 달리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규칙. 시행규칙. 그래, 이 시행규칙은 행정각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만듭니다. 국토계획법률에 근거하여 시행규칙은 누가 만드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 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 이미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다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부령, 그리고 이 대통령령, 이것을 합해서 법률, 이 법률하고 이 명령, 이 영을 합해서 법령이랍니다. 법령. 법령이라니까 이 법령의 뜻도 좀 알고 임하셔야 돼요. 법령. 법령은 뭐냐? 그러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란다. 알겠죠? 그래. 이 대통령이 명령을 발했다. 행정각부 장관이 국토교통부에 명령을 발했다. 이 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자 따고 령자 따서 뭐라 한다? 법령.
그래, 우리의 시험은 이와 같이 법령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다. 법령. 그래,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어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어난 법률의 시행규칙. 여기서만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12문제가 출제됩니다. 또 건축법도 똑같아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농지법도 똑같아요.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도 똑같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이걸 묶어서 뭘 한다고요? 법령. 법령에서만 출제가 된다. 도시개발법령, 그리고 건축법령, 농지법령, 이렇게 해서, 그렇게 표현하니까 그것도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법령에서 때로는 지자체에서 정해서 시행하도록, 야, 이런 내용은 건축조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해라라고 조례했다 정하도록 임합니다. 이 조례는 어디서 만들까요?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지방의회에서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는 그 지방에서만 한정해서 효력을 미칩니다. 여기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여기가 서울이다. 서울특별시가 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만든 조례 내용은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효력이 있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여기 뭐 광역시가 있다. 그러면 광역시 내에서만 바로 광역시대에서 조례 만들었다 그러면 그 조례 등은 그 광역시대에서만 효력 있지 다른 지역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시에 의해서 만들었다. 뭐 시, A시가 있는데 A시에 의해서 만든 조례 등이 있다 그러면 그 조례 등은 그 시에서만 효력 있고 그 시에 있는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효력이 있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조례의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있는 의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자치법규라 합니다. 자치법규. 뭐라 한다고요? 자치법규.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나가서 활동할 때는요, 그 여러분이 중개를 해 주려는 토지라든가 건축물의 부동산이 A시에 있다. 그러면 A시에 적용되게 되는 그 국토개입법령상 내용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그리고 A시 의회에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 등도 확인해서 그 조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한테 정확하게 확인해서 설명을 해줘야 할 의무를 바로 다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잘못 이행해 가지고 중개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 확인 설명 의무를 중개 의뢰인에게 해준 대가로 바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서 수령해 나가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개 의뢰인한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에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법적 지식을 풍부하게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적 지식을 습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바로 실무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죠. 부동산에 관한 공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토지 플러스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할 때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법들은 토지 아니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공익을 보하고 공익을 실현해 나가고자 여러 가지 사항을 강조로 규정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 이러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과 관련하여 이 토지라고 하는 것, 그것도 전국에 있는 토지에 전국의 토지를 국토라 하는데요. 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이용 시 미리 계획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해 놓고 있는데요. 그러한 계획과 그래 그 이용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정되는 법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법에서 대표적인 법이 돼요. 그래서 12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이 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됐다. 그때는 중개해 줄 때는 전국에 있는 국토를 다 중개 대상물로 삼으시지 않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바로 중개해 나갈 때는 이 법에 하여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토지권에 대해서 중개할 때는 가장 무슨 법을 많이 이렇게 접목시켜서 활동해야 되냐? 국토개법. 그렇죠? 국토개법상 어떻게 이 토지를 규제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서 중개해주게 되면 중개물권은 토지와 건축물 대표적인데 그런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공법상 어떠한 이용 제한이 가해지고 있고 어떤 거래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법적으로 검토해서 중개인한테 확인하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죠? 그래 중개사법 그 의무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국토인 토지 내에는 바로 또 다른 부동산인 건축물 있죠. 건축물. 이 건축물 건축 사용할 때 바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규제해 놓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건축물하고 생긴 것들은 건축 사용할 때 바로 안전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건축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규제법이 있어요. 그 법이 건축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건축법이 두 번째 중요하다. 이 건축법의 적용 대상 물건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 용도에 따라, 쓰임새에 따라서 29가지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29가지. 그런 29가지에는 뭐 단독택이 4가지 있고, 공동택이 4가지가 있고, 제1종 근린생활 여러 가지가 있고, 제2종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설 등등 쭉 있어요. 그런 29가지 용도 중, 바로 모든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건축물일까요? 주택이죠, 주택. 그렇죠? 그래, 이 주택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자. 그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그리고 그걸 공급받게 될때돈 많은 사람이 다 챙겨가지 못하도록 규제버리자. 없는 자들이 먼저 하나하나 받아가도록 규제하자. 그래서 모든 국민들, 의식주가 있어야 생존해 나갈 수 있잖아요. 의식주. 그래서 주택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개 가지고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자들을 주거 안정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법을 운영하겠다.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주택법입니다. 주택법. 왜이 주택법은 바로 이 주택인 건축물에 한해서 이 주택도 소유권이 주택인 건축물에 하나만 인정되면 단독택이라 하죠. 그리고 하나의 주택인 건축물에 구분해가지고 구분된 공간마다 구분등기 쳐서 구분등기를 인정하고 두개 이상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 공동택이 있어요. 이런 단독택이라든가 공동택 이것을 바로 한꺼번에 30호, 단독택 한 집도 30호라 호란 말씀인데 30호 이상으로 대규모 건설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공동택은 한 집도 집을 세대 말씀인데 30세대 이상을 대규모로 건설해서 공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주택을 건설하면 대지를 만들어요, 대지. 대지 조성을 하게 될때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럴 때 특별히 적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주택법이다. 알겠죠? 주택법은 단독택 35 이상, 공동택 30세대 이상,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될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입니다. 그래, 이 주택법하고 건축법은 부동산, 토지, 건축물이 있다 했는데요. 그두 가지 유형 중 건축물에 대하여 정도는 그런 법으로서 공통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 그래 여러분이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건축물하고 생긴 것을 건축해서 사용할 때는 무슨 법이 규제한 대로 따라가야 되냐? 건축법. 알겠죠? 주택도 건축입니까? 건축법 시킨 대로 그 규정에 맞게 안전한 건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을 바로 주택으로서 건축하려고 한다. 그때 주택도 한두 채가 아니라
한꺼번에 30호 이상, 30 이상 이렇게 대규모로 건설하고 온다. 그때는 건축법을 적용하기 앞서서 무슨 법을 적용 한다? 주택법. 주택법이 없으면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건축법상 관련기도 바로 적용받아서 기시받는다.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주택 원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다가구택. 이 다가구택 한 동, 두 동, 세 동 해서 건설 분야에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건축법대로 하면 돼. 건축법. 그렇죠? 그래. 근데 그걸 한꺼번에 30호 이상으로 대규모로 건설 공급하려고 한다. 그때는 무슨 법? 주택법. 건축법 따라 건설 공급될 때는 돈 많은 자에게 10개, 3개 막 할부로 돼요. 알겠죠? 근데 주택법은 달라요. 없는 자에게 먼저 공급하도록 기시받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여러분이 국토인 땅에서도 여기에서 중개 물건이 나올 수 있어요. 토지라든 건축물이 바로 이 세종시 건설지역이 있다. 내포 신도시 건설지역이 있다. 요즘에 제3기 신도시 건설지역이 있다. 그런 사업장에서도 토지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런 사업장. 그런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 사업장을 도시개발구역 그래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바로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도시개발법. 알겠죠? 그래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한 장소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래 이 도시개발법을 적용하게 한 장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해요. 그래 여기 봐봐요. 국토 중에서도 도시개발 사업하자 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그 안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그리고 그 시행 절차, 시행 방법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는 법이 도시개발법이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만 적용하는 특별법이다. 여기 보세요. 이 곳도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의 적용 대상인 국토 일부니까 국토계획법도 적용되고 도시개발을 사업하게 하여 지정한 도시개발구역이니까 도시개발법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 이것은 국토 전체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법. 이 도시개발법하고 국토계획법은 이 장소에서 적용해 나갈 때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할까요? 그렇죠. 특별법 우선 원칙 일각에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내용을 먼저 정해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 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상 관련 규정을 끌어다 적용하면 된다. 이걸 준용이라 합니다. 준용.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 있는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이 법도 알고 이 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국토인 땅 중에는 이렇게 기존 도시가 있습니다. 뭐 서울특별시가 있다 등등 인천항시, 대전항시 등등 이렇게 부산항시, 강주항시 등등 있다. 그랬을 때 이미 기존 도시를 들여다보면 주택인 건축물, 상가형 건축물, 공장인 건축물이 건축 사용되어 왔고 40년이 지났다 그러면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노후 불량시설로 전락하죠. 그런 노후 불량시설 밀집해 있는 지역을 찍어서야 이거 싹 철거하고 다시 깨끗하게 정비하자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장소를 지정합니다. 여기가 그런 장소다라고 지정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정비 사업을 하게 한 구역. 이걸 약자로 정비구라고 해요. 정비. 이 정비구를 정해서 그 안에서 정비 사업을 진행할 때 재개발, 재건축, 주관형 개사업을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전개할 때 특별히 적용하겠다. 라는 법이 있어요. 이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정비법. 그래서 이 법도 이 장소에서만 적용되는 정비구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알겠죠? 그래 그 안에서는 이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이 법이 특별법이니까 이 법에 규정된 내용을 먼저 정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되 없으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도 국토 일부니까 국토계획법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나중에 보충 정해서 처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됐을 때 중개물건이 토이라든가 건축물은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그 사업장에서도 중개물건이 나올 수 있거든. 그때 이 토지를 넘겨받게 되면 여러분이 중개주는 매수인이
바로 이거 넘겨받게 되면 그 정비사업에 탄생됐을 분양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의뢰인한테 설명해줄 의무가 있기에 바로 우리가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도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이 중개 대상권인 토지를 중개한다. 근데 그것이 농지다. 이렇게 농지. 이 농지에 하나여 특별히 또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무슨 법일까요? 농지법이죠.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으로서 바로 농지를 소유함에 있어서는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야, 소유하고 싶으면 농사쳐. 농사 지키고 싶으면 소유하지 마.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그걸 경자유주는 치라는데, 그래, 이때 우리 도시민들은 농사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말 첨 용노를 하겠다 그럴 때만 천정부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로 인정하고 초과는 못하게 합니다. 급연적.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농지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계셔야 바로 여러분이 중개활동을 할 수 있거든. 농지도 중개 대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농지를 취득하게 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이 있는가 이거 증명서를 밟아서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에 대한 수익권 2등기 신청할 때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밟아서 내야 되는데 그때 어디 가서 밟아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지 소지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틀리고 군 쪽에서는 군수가 아니라 읍장 면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농지법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누구한테 발급받아서 내야 되냐. 농지 소지관할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가 아니라 읍장 면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요. 발급 신청이 들어가면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까? 라고 또 중개사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답이 딱딱 나요. 4일만 기다리면 나오면 됩니다. 4일 이런 거. 또 주말 청용농을 하고자 할 때 천정부터 미만만 농지 취득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럴 때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도 내야 됩니까? 등기신청할 때 예 그래야 돼. 그리고 그때 발급신청하면 며칠만 기다리면 나옵니까? 오 이틀만 기다리면 나와 이렇게 탁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하느냐? 농지법. 그러면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걸 마음대로 임대차 위탁형 할 수 있습니까? 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탁탁 설명해 줘야 돼. 그걸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농지를 내가 다른 상업주로 주택으로 개발해서 막 밀어가지고 좀 쓰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그때도 설명할 줄 아셔야 돼요. 농지 전용 허가는 이렇게 농지용 신고는 이럴 때 합니다. 예? 그때 절차. 그러면 농지 전용할 때 그냥 전용해서 막 개발해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마찬가지로 농지를 개발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으로 일부 돈을 내게 합니다. 그 돈을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농지보증 부담금이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농지보증 부담금을 그 농지가에게 바로 30%를 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개별 공시가에서 30%를 내게 합니다. 제곱미터다. 이런 것들을 쫙 알고 계셔야 척척척 설명하면서 농지를 중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사를 지금 안 지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팔아야 됩니다. 몇 년에 팔아야 되는가요? 1년에 팔아야 됩니다.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장에서 구청장이 팔도록 농지청 명령서가 날아갈 겁니다. 6개월 팔도록. 그때까지 안 팔면 이제 그 명령을 강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이나 돈이 무섭게 나옵니다. 그 돈이 그 농지가의 20% 매년 한 번씩 반복으로 나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막 설명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요? 농지법.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농지법 두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 그리고 정비법, 정비법 여섯 문제, 국토개법 12문제, 건축법 7문제, 주택 7문제. 이렇게 해서 총 40문항이 출제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앞으로 바로 3월, 4월에 걸쳐서 다시 한번 순환식으로 돌릴 겁니다. 기본서 가지고. 또 5월, 6월에도 또 한 바꾼 돌릴 거예요. 이렇게 충실하게 이 과정을 따라오시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은 국토계획법부터 보게 되는데요. 국토계획법을 또 말씀드리기는 자, 아주 기초적인 원래 지금 이 과정에서 이걸 설명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은 우리 그 11월 달 강의에서 올려놓은 거 첫날이 있어요. 부동산 공법 기초 입문 과정 해가지고 하루 동안 그 설명하고 있거든. 그거 한 서너 번 한 목소리로 들어봐야 돼.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안 들으셨죠? 그걸 들어야 이해가 빠른데, 자.
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여섯 가지 법률 있잖아요. 이것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헌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소송법 이런 것들 다 공법이라는데 공법 중에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행정법이라고 행정법. 부동산 행정법. 근데 부동산 행정법이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축물을 우리에게 사유 재산권 인정되어서 우리가 토지 소유자가 될수 있고 건축물 소유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 권능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그 권능을 마음대로 무제한적으로 행사해서 사익을 극대화시키도록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규제해 가지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인 공익을 실현해 나가고 있어요. 그때 공익 실현 주체는 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이 누구냐 이것부터 이제 알아야 돼요. 그때 행정청이 규제할 때도 지 마음대로 또 행정청에서 규제해 버리면 그것도 권한남용이 있게 되고 난리나죠. 그래서 우리의 사건이 사익의 침해가 심하게 또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할 때 한도 행정처에서 권한 행사할 때이 정도만 행사해서 바로 이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규제해 나가라라는 그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면 알아두세요. 행정청 하면 앞으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럼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자 그러면 이자들이 아니면 다 행정청이 아닌 자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자들이 아니면 행정이 다 아니다. 국가 지방자치를 행정청이란다. 얘네들이 우리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향해서 이 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국가라고 하는 것을 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법에 근거해서 하면 국가가 하는 것도 같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들. 이 장관이 대한민국에 18명 계셔요. 그리고 청장, 뭐 산림청장. 근데 시험에 잘안 나오게 놔놓고 이 정도만. 그래, 이네들이 하면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지방도요, 자치권이 넓은 지역에 인정되면 그걸 광역자치단체라고 해요. 광역자치단체. 조그만 지역에 자치권 인정되어 있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래요. 이때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도를 말합니다. 시도.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은 시, 군, 구를 말합니다. 알겠죠? 자, 이때 이 장관 중 우리 공법에서는 어떤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오냐?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국토에 대해서, 국토인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토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있어요.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래서 이 장관 18명 중 우리하고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관 누구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알겠죠? 알겠죠? 자,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 외에도 이 국토에서 이루어지는 농업과 임업과 축산업이 있고 그걸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걸 농림축산식품이라고 그래.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몇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이 해양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해양수산을 이게 해양수산부가 되겠어요. 그래, 해양수산부 장관도 몇분 나오시고, 나라 돈을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장관도 몇분 나오시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 나오시고, 국방부 장관. 그리고, 자, 이 저기 17개 시도 또 시군구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 지방자치를 관리하고 있는 부가 있어요. 그게 과거에는 행정자치부 그랬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그래요.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시고. 뭐 환경부장, 이 정도가 있는데요. 자, 이 장관에도 등등 있습니다. 여기, 이네들을 바로 중앙정부라고 그래요. 중앙정부. 뭐라고 한다고요? 중앙정부에. 그래, 중앙정부고, 이네들을 지방정부라고, 지방정부. 이때, 장관 중 어떤 장관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오, 여기 보세요.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에 근거하여 국토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해 나가게 될 때는 바로 국권에 대해서 어떤 환경 문제가 결부된다, 교육 문제가 관련된다, 그러면 다른 부서의 장관을 협의하게 돼 있어요. 그네들, 이네들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다른 부서 장관들하고 그걸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말이 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이거 바로 이제 진도하면 이 말 바로 한번 나오니까 이 말 이해 드세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협의 요청 들어가면 이분들은 30인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할 때에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한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걸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띠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위원으로 이촉 임명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두고 있다 해서 이걸 중앙도시계획 한다 이렇게 하셔. 이것도 알아주시되 뭐라 한다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 이 정도는 일단 기초상식을 알아두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이 국토, 이거 봐봐요. 이 국토라고 하는 토지 있잖아요. 국토라고 하는 토지는 다시 17개 시도로 편지되어 있어요. 몇 개로? 17개. 그래, 그걸 광역 자치단체라는데 여기 17개 시도를 보면 특별시가 하나 있고 특별시는 어딜까요? 서울. 몇 개 있냐? 하나. 그 다음에 광역시가 있어요. 광역시는 몇 개 있을까요? 6개. 인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아시고 그 다음에 특별자치가 있어요. 특별자치는 몇 개 있을까요? 한 개. 어딜까요? 세종시 하나. 여기 6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어디를 말할까요? 처음으로 오신 분을 위해서 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거 어딜까? 제주도. 몇 개 있을까요? 하나. 그 다음에 팔도가 있습니다. 팔도는 어딜까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 남북도, 전라남북도다. 이거 딱 아셔야 돼. 그래, 팔도니까 바로 하나, 8개, 10개, 17개. 그래서 17개 시도다. 이렇게 이걸 광역 자치단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광역 자치단체 장들을 아셔야 돼요. 광역 자치단체 장은 여기는 갖다 장만 갖다 쓰면 되겠죠. 장. 여기는 뭐라고요? 지사. 여기 지사. 그래서 이 광역 자치단체장 17명을 약적으로 시도지사란다 이렇게 하셔. 이때 시도사 나오면 도지사 앞에 점찍고 시는 여기 기초자치단체장 뭐 수원시장, 용인시장, 청주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이런 사람은 포함되지 않아요. 알겠죠?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봐요. 이 자들이 몸담고 있는 청에 바로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도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위원회. 그걸 시도 도시위원회를 합니다.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래, 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있으므로 이걸 지방도시위원회 한다라 이렇게 하셔. 뭐라고 한다고? 지방도시위원회. 꼭 아셔야 돼. 지방도시위원회. 그래서 시도사 뭔 일을 할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심의가 된다. 그럼 틀려버려요. 짝지가 잘못된 거죠. 또 봐봐요. 국토교통장이 무슨 일 할 때 지방도시위원회 심의가 된다. 그럼 틀렸죠. 짝지가 틀렸죠.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아까 17개 시도사를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요. 그걸 광역의회라는데 이걸 약으로 시도의회라는데 시도의회. 뭐라 한다고요? 시도의회. 여기 봐봐. 서울특별시장을 견제하는 의회는 무슨 의회라고 할까?
특별시 의회. 장자 옆에 다 의회 갖다 쓰면 돼요. 여기는 광역시장을 겨냥의회를 뭐라고 할까? 광역시의회. 여기 장 옆에 의회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도 도지사 옆에 의회 갖다 쓰면 되겠죠? 특별자치도의회. 알겠나요? 도지사 옆에 지사 옆에 다 뭐 쓰면 돼? 의회, 도의회. 이 관계를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걸 광역의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라 하는데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여기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 구 중 서울특별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는 바뭘 두고 있을까요? 시군구 중. 서울특별시는 구, 그래. 이 구를 자치구라고 그래. 자치권이 인정되니까 자치구. 25개가 있죠. 노원구, 용산구, 강남구 이렇게 25개. 이때 여기 봐봐. 이 자치구의 대장을 뭐라고 하냐? 자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견제하는 게 뭐냐? 자치구의회. 이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6대 광역시로 할까요? 6대 광역시에도 기초자치단체 중 뭐가 있을까요? 여기 주로 구가 있어. 구. 뭐가 있다고요? 구. 자치구. 여기 뭐 서구, 중구 이런 걸 자치구라고 그래. 근데 광역시에는 자치구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로서. 그런데 일정원 광역시 내에는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다. 알겠죠? 뭐가 있다? 광역시가 있는데 그 안에 기초자치단체인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다. 인천광역시의 옹진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 대구광역시의 달성군 이렇게 군이 있는 광역시도 있다. 이거 아셔야 돼. 이 군이라고 하는 것은 팔도 내에도 있어요. 팔도 내에는 시, 군, 구라고는 그 기초자치단체 중 군은 없고 시군이 있어. 시군. 알겠죠? 뭐가 있다? 시, 군. 시군. 이때 이 군이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는 도에도 있고 광역시 내에도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 세종특별자치시에는요, 기초자치단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여기는 없다. 저기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제주시가 있는데 이건 행정편으로 두고 있는 행정시라고 해요. 행정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시, 자치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장은 행정시장,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이 자가 도민에 하여 선출되면 그 자가 임명해서 보내는 임명직에 불과해서 바로 우리 공포에 나오는 시장은 이런 시장이 아니다. 자치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하시죠. 여기 세종특별자치는 인구 20만밖에 안 되니까 아직 기초자치는 없다. 이렇게 하시죠. 자, 그 다음에 팔도대의 기초자치는 시군인데 이시 중에는 바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도 있어요. 50만 명 이상인 시, 이걸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해요? 대도시. 뭐라고 한다고? 대도시. 자, 잘 들어주세요. 팔도 내에 시가 있다. 이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고 하냐? 대도시란다. 그 장을 대도시 시장이란다. 대도시는 팔도 내에 있는 거예요. 팔도 내. 이쪽에 서울특별시, 육대광역시, 특별시 이걸 대도시라 하지 않습니다. 팔도 내에 시중 얼마? 50만 이상의 도시를 대도시한다. 그리고 50만이 안된 그런 계룡시장도 있고 뭐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거. 그다음에 군수가 있다.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대도시에는 행정 편의로 바로 구를 둘수 있어. 구. 그래, 수원구, 팔달구, 용인시, 뭐 책인구, 성남시, 바로 분당구 등 이런 거, 고양시, 일산구 뭐 이런 거 있지 들어봤죠? 창원시 뭐 이렇게 전주시 다 대도시인데 이런 데는 구를 둘수 있어. 이건 행정 편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라 하고 그 구청장은 임명직에 불과해서 우리 공법의 구청장, 이런 구청장을 의미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하셔. 우리 공법에서 구청장 하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이다. 이걸 아셔야 돼. 알겠죠? 공법에서 자치구청장을 바로 내세우고 있지, 이 행정구청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이 도산에 행정구역 군이 있고 군 안에 쪼만하게 읍단위 행정구역이 있어. 읍. 면단위가 있어요.
이때 읍의 대장은 읍장, 면의 대장은 면장이다 이렇게 알았어. 농지법에서 몇번 나오니까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이 대장들 처음에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을 공부했는데요. 이네들 견제하는 의회가 있어요. 그걸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랍니다. 이걸 기초회라고 그러고 이 장들도 법에 근거해 여러 가지 권한 행사할 때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심의 기구로서 국토교법에서는 바로 도시군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그래 여기 다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시, 군, 구, 도시네. 이것도 지방에 있으니까 지방도시라 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여기까지는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꼭 알아야 한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봐봐. 이네들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법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권한을 행사해 나갈 때에 그 정책 내용 중에 어떤 환경정책, 교육정책 포함됐다고 하면 다른 부서 그 장하고 협의합니다. 도지사께서 또이 광역시장께서 여러 가지 정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 속에 교육정책 포함됐다면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또 환경정책 포함됐으면 지방환경관세장과 협의해야 됩니다. 이분들을 묶어서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보통 30인의 이네들이 의견 제시합니다. 관계 행정기관장이란 말 나오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진도 내용입니다. 자, 12페이지 보면 국토계획법이 나오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을 보면 이 봐보세요. 법령 이것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1조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만들지 해서 제1조에다가 목적을 규정해서 선호하고 있고요. 두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중요한 것이 용어의 정의인데요. 용어의 정의,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이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정확하게 뜻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21개 나와요. 이게 꼭 시험에 나오고 아주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여기 국토라고 하는 땅, 아까 남쪽에 있는 정근토라고 했죠. 그걸 이용하게 될 때는 바로 미리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토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게 이용을 하도록 규정하겠다. 라고 하고 있기에 이 계획서는 계획 파트가 그래서 먼저 나와요. 계획 파트. 계획 수립 문제. 계획 부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용 제한의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이용. 그래. 그리고 그 이용을 하게 될때 법에 맞게 해야 되는데 위배했다 그러면 벌칙이 가해지는 내용이 나와요. 벌칙. 그래. 이 계획도 바로 여러 가지 행정계획으로서 바로 국토종합계란 용어도 나오고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망을 제시해 놓고 있는 종합계인 국토종합계. 이것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데 이것도 나오고요. 국가계획도 나오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란 것도 나오고. 그리고 도시 군계획이란 게 나와요. 개별 도시 군에 대해 만드는 도시 군계. 이 도시 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그리고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구분돼서 나옵니다. 밑으로 가면 갈수록 그걸 하위계라 하고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상위계라 합니다. 상위계. 상위계. 네. 이 관계를 한눈으로 딱 파악하셔야 돼요. 제일 높은 게 무슨 계획인가? 국토종합계. 그 다음에 국가계. 그 다음에 뭐? 광역도시. 그 다음에 도시군계.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인데
이것은 이것이도 상이고 이게 하이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봐보세요. 국토 전체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 미래상을 제시하게 되는 계획이 이거고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을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권 중에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 이거고 개별 도시에 대한 군에 대하여 장기 발전 방향인 미래상을 제시한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상을 이제 현재상으로 결정해서 그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관리해 나가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도시공가회를 합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바로 토지용의 내용을 규제해버리는 거예요. 용의 규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토지용의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그래, 이 계획을 통해서 토지용의 규제를 하기 위해서 땅의 쓰임새를 딱 정해버립니다. 행정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야, 이 땅은 주거지이다. 이 땅은 상업지이다. 공업지이다. 이 땅은 녹지이다. 농림지이다. 이런 것들을 용도지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버려요. 도시공가지로. 그리고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도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토지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럼 2차로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해버립니다. 이런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은 다 도시군가로 결정사항이에요. 그다음에 또 3차로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지역 지구 위에다가 용도 구역을 지정해버립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 구역은 5개가 있어요.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장 보고요, 도시장 공구역. 그리고 최근에 생겼던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을 지정해 버립니다. 토지용을 규제하게 해서. 또그 범위를 변경해서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토지용을 규제하고자 할 때, 야, 이 땅은 도로 만들 땅이다. 이 땅은 공업 만들 땅이다. 이렇게 미리 결정해 버려요. 이걸 기반시설 문제라고 하는데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이런 것들을 도시공가로 딱딱 결정해 버립니다. 결정해 놓으면 토지용에 제한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 이 땅은 신도시 만들 땅이다. 여기는 정비사업할 땅이다라고 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정비사 이런 것들을 결정해 버립니다. 정비사업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는 특별히 계획적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할 거야라고 정의합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변경할 때 도시공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소 앞으로 이 상세하고 개발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할 거야라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정해주는데 그걸 지구 단위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 공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죽어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 시급한 짧은 시간 내에 다시 행정청에 나서 가지고 살려서 바로 그 지역 도시민들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지지하는 것이 입지 규제 최소입니다. 이것도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도시공가로 하게 되고요. 이 장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살리겠다라는 계획서가 만들어지는데 그 계획도 도시공가로 결정합니다. 그걸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딱 결정 고시해놓고 땅에다가 도시공가로 결정 고시해놓고 그 범주가 여기까지다라고 지형대면을 작성해서 고시합니다. 정도면 그래 지형대면을 작성해서 고시함으로써 그날의 이 결정회의를 발생해서 토지용의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이렇게 딱 결정된 그 땅의 쓰임새가 결정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개발행위를 하고 싶다. 그때는 개발행위 할 때야 함부로 하지 마. 국토의 손이 일어나고 난개발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지 마. 함부로 해놓고 허가를 받도록 규제해버려요. 이런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나와요. 그때 국토교법에 의하면 56조에서 야 이게 국토 내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대상이니까 허가받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허가 대상 개발행위를 6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6가지. 6가지가 뭐냐면은 약자로 건,
공,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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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건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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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여기 봐봐요. 건이 뭘까요? 건이. 건이. 건축물이요.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할 때 개발이 하급하더라. 그 다음에 공장을 설치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싸두는 행위. 이러한 행위를 개발 행위라 하는데요. 싸두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할 때는 허가 받고 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허가 대상인데 허가 안 받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발행 허가를 받게 될때 허가 받기 위한 절차, 위반 시 벌칙 이런 것들이 또이 파트에 나와요. 그다음에 이 개발행 허가를 바깥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야, 이 장소에서는 당분간 3년 동안, 5년 동안 개발행 허가 받아갈 수 없다라고 바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있어요. 개발행 허가 제한. 개발행 허가 제한 파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행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딱 제한 곳이 하면 이 안에서는 이런 거 당분간 허가 내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국토개발법을 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개발법상 이렇게 개발이 있게 되면 특히 건축물로 건축이 있게 되면 모 장소에 건축물로 건축이 되면 그 지역에 인구가 증가할 것이고 기존에 존재하고 쓴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 학교가 부족해 예상된다. 근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 그럴 때는 이런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건물 크기를 줄여가지고 인구 증가를 둔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해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는데요.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를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를 정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건축하는 자에게 그 건축물 건축할 때 저희는 건폐라 용료를 세게 강화 적용해서 그 장소 인급을 차단시켜서 그 안에 있는 기반시설 재기능을 다 수행해 나가도록 지지하는 구역이 있어요. 이걸 개발 밀도 관리라고 해요. 건폐율을 강화 적용합니다. 이런 개발 밀도 관리 우리가 또 공부할 거야 앞으로. 그리고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이런 개발행위가 있게 됐다. 원래는 그 지역에 사람 별로 안 살고 거의 안 살고 논밭 산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는데 갑작스럽게 그 지역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법적으로 아파트도 지을 수 없는 땅인데 아파트를 막 2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어버렸다든가 그러므로써 이런 개발이가 막 갑작스럽게 집중이 예상돼서 인구가 막 몰려들 것 같다. 그럴 때 미리 이 행정청에서 계획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딱 설치해 놓을 수 있도록 하고자 구역을 제한한데 그걸 기반시설 부담구라고 그래요. 기반시설 부담구. 기반시설 부담구요.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는 기반시설인 7가지를 이 행정지도 계획대로 딱 설치해 놓습니다.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초, 중, 고, 학교, 대학 빼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 항목 이런 것들을 딱 공적 자금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그 구역에 편입되는 땅치들은 땡 잡은 것이죠. 땅값 올라가고요. 이제 건축물만 딱딱 건축 자금 준비해서 건축을 하게 될때 신축하고 더 크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증축하면 되는데요. 그로 인하여 또 엄청난 개발이익을 그네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간에게도 야, 그 책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비용으로 좀쓸 테니까 돈좀 부담해. 라고 하기 위해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금 이렇게 응? 우리 민간일 때약20% 부담시킵니다. 현금도 받아주고 카드 토지로도 물납을 받아줘요. 그런 장소로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뭐라 한다고요?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법을 통해서 공부한다고요?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지금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나오게 될 내용을 계략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3월에 거쳐서 쭉 파고 들어갈 겁니다. 국토개발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반하면 벌칙을 가겠다. 그래서 때로는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범죄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 과태료, 뭐 1000만 원 과태료 뭐 이런 게 나와요. 이걸 벌칙조항이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은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그랬어요. 이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중 여기 봐봐. 이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만 특별히 적용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도시개발법.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도시개발법은. 도시 국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섯 가지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도시개발법. 그리고 정비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고 있는 것이 도시 및 주광정비법. 여기는 2편, 여기는 3편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파생됐어요. 국토개법상 도시국가로 결정해서 처리하는 내용 중 여기서 파생된 것이 도시개발법, 여기서 파생된 것이 정비법. 또 여기 이 국토개법 56조에 규정된 개발행 허가 대상 중 건공 토토토물이 있었는데 그런 개발행위 전 이 건축물 건축, 이 건축물 건축행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법이 건축법이 있어. 건축법. 건축법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알겠나요? 이 건축물 중에서도 주택인 건축물을 30호 이상 단독, 30호 이상 공동, 그 다음에 1만 년부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할 때만 특별히 적용해서 나가겠다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 여기서 파생된 특특별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쫙 갔다. 그래, 국토개법 뿌리에 뿌리. 공법의 뿌리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이런 내용을 앞으로 쭉 정리하겠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정 목적 보고 용어 정의 보고 계획들을 쭉 보겠습니다. 쉬었다. 이건 이쪽 지우지 마시고 이쪽만 지우면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재밌죠?